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오랜만에 마스터피스 무비 시리즈 MPM 12 범블비 무비에서 나온 옵티머스 프라임입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늦게 받은 편이긴 해요. 미리 받으신 분들은 더 일찍 받으셨을 거고, 저는 미리 예약한 곳에서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줬는데 가을쯤에 배송해준다 그래서 이제 다른 업체에서 다시 예약을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약 18만원, 19만원 정도의 가격선을 형성했었는데 다시 구매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한 13만원, 14만원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더라고요. 아니 아직 제대로 출시도 되지 않은 제품이 가격이 떨어지다니. 근데 사실 18만원, 19만원이었으면 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일단 넘버링은 MPM12로 잘 들어가 있고요. 타카라 톰이 잘 적혀 있고 옆에도 옵티머스 프라임 그리고 비클 모드, 그리고 뒷면에 이렇게 매트릭스 들어가 있고 뭐 비클 모드랑 로봇 모드 이렇게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어가 적혀 있는 거 보니까 30버전으로 받은 것 같아요. 뭐 옆에도 별게 없고, 사실 제가 요새 언박싱 영상은 잘 안 찍었었는데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블리스터가 사라졌어요. 이제 워퍼 사이버트론 킹덤 제품 라인처럼 이제 안에 이렇게 박스로 들어가 있는 그런 포장 방식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환경을 위해서 이제 플라스틱 블리스터 같은 거는 안 쓴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원가를 절감해주면 좋겠는데 처음 18만원 가격은 원가 절감을 와 몰드가 진짜 미쳤다. 근데 아니 플라스틱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에서 환경보호를 위해서 플라스틱 블리스터를 안 쓴다? 이 말은 조금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잘 묶여있는 옵티머스 프라임 잘 들어가 있는데 와 몰드가, 그리고 웨더링도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일단 제품을 한번 포장을 벗겨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몰드가 진짜 와 마스터피스 라인에서 이렇게 오밀조밀한 몰드를 본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사실 뭐 범블비 무비에서 나온 옵티머스 프라임이 3-0 제품도 그렇고 몰드가 진짜 뛰어난데, 야 이 10만원대 초반 가격에서의 몰드치고는 변신 가능한 제품에서 진짜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색감이 생각보다 더 빨개요. 뭔가 3-0 디럭스 옵티머스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칙칙한 레드와인 계열이었다면 이거는 그냥 좀 레드 계열처럼 조금 더 쨍한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동봉된 거는 이 총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을 수 있는 총 한자루 딱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본체, 일단 이 본체 같은 경우에 가까이서 봐주시면은 저 입 쪽에 몰드도 진짜 멋있게 잘 들어가 있고 이런 목 주변에 몰드나 이런 웨더링들이 들어가 있어요. 와 마스터피스 무비에서 웨더링을 직접 넣어줬네요. 아예 애초에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잘생겼는데 사실 뒤에 투광 되게끔 설치는 해놨는데 이렇게 손전등 기믹을 바로 앞에서 갖다 대도 막 엄청 되게 밝은 투광 기믹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가슴판, 이런 부품 쪽 끄트머리에도 보색이 까진 건지 웨더링을 넣어준 건지 살짝 까진 효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본 마크 잘 들어가 있고, 여기 끝에 이런 배기구 같은 데는 연질 재질로 되어 있고요. 이야 진짜 죽인다. 이 몰드 보이세요? 와 몰드가 진짜 변신 가능한 제품에서 그냥 판때기 위에 이제 디테일용으로 몰드를 넣어준 거라지만 진짜 몰드 자체는 진짜 정말 잘 넣어줬습니다. 이런 몰드 보는 재미가 있어요. 또 트랜스포머가 그리고 다리통 쪽은 처음에 웰드라인? 그건 줄 알았는데 아예 도색이 들어가 있네요. 그냥 사출색 위에다가 그냥 웨더링 효과만 살짝 준 것 같은 그런 도색 들어가 있고요. 여기 옆에 연료통 같은 거에도 그냥 조금 성의 없는 도색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리통 안쪽에도 역시나 이렇게 몰드 나사구멍 살짝 보이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뭐 팔뚝 부품이나 뭐 이제 비클의 고양이 귀 같은 것도 되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저는 이거 받기 전에 마음에 안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아니 무슨 스튜디오 시리즈도 아니고 명색이 마스터피스 시리즈인데 아니 무슨 조인트 구멍 하나를 이렇게 힌지로 안에 못 넣나? 이게 조금 아쉽네요. 그냥 이렇게 대놓고 조인트를 쓴다는 게. 어쨌든 8세 이상 왕구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뭐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8세 이상 왕구가 가격이 13만원에서 18만원까지
마스터피스 라인이 참 애매한 그런 라인인 것 같아요. 진짜 어른들을 위한 제품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린이를 위한 제품 가격도 아니고, 좀 잘 빠져나가기 위한 술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다리통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옆모습도 와, 등짐 하나 없는 그런 깔끔한 자태, 그리고 이런 팔뚝에 몰드 역시 진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판. 아, 등판에 3-0 같은 경우에는 허리 숙이는 기믹이 있었죠. 척추뼈가 드러나는 거. 사실 그것까진 없는데 변신이 가능한 제품치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몰드는 진짜 잘 파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 싫어하시던 이런 팔뚝 창문. 사실 이거는 뒷모습만 보거나 뭐 거기만 계속 보지 않는다면 막 신경 쓰이는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막 보면은 여기 팔뚝 자체를 개선하는 그런 업그레이드 킷이 준비되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보단 귀랑 여기 조인트 그냥 그대로 드러난 거, 이게 더 거슬리는 것 같아요. 이런 팔뚝보다는. 실제로 보면 팔뚝은 왜 이렇게 앞으로 팔을 막 뻗지 않는 이상 많이 티는 안 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데 다리통 안쪽도 세밀한 데다가 몰드를 그냥, 하여튼 몰드에 좀 미쳤어요 뭔가 진짜. 뭐 몰드 힘 써주는 것도 좋지만 다른 것도 힘 써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리고 창문 같은 경우에는 살짝 기스들이 나 있네요. 이게 위에 뭔가 비닐이 덮여 있으면 괜찮은데 아예 그냥 이렇게 기스가 난 채로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NPM 12 범블비 옵티머스 프라임 제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얼굴은 이런 식으로 살짝 저 목 부품에 걸리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360도 가능하고요. 위로 이 정도, 아래로 요 정도, 그리고 옆으로 까딱까딱도 조금 힘든, 그리고 뿔은 연질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그 다음에 어깨는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움직일 수 있는 기믹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살짝 들어주고 조금 두툼한 라쳇으로 이렇게 팔을 뻗어줄 수 있습니다. 뭐야, 올릴 때는 그냥 뭉툭한 라쳇 소리가 나면서 내릴 때는 여기 조금 몇 군데에서만 또 라쳇 클릭 소리가 나네요. 뭐 뻑이 난 건지. 그 다음에 여기 팔꿈치, 팔꿈치는 이 정도 라쳇 소리. 아우, 라쳇 진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굽혀줄 수 있고요. 마지막에는 라쳇이 풀리면서 접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라쳇이 걸리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뻑뻑한 관절로 360도 들어가는 관절 있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 같은 경우에 이렇게 360도, 그리고 위아래로 이렇게 살짝살짝씩 움직여줄 수 있고요. 엄지는 이렇게 통짜, 끝에 접히는 관절이 없어요. 그래서 뿌리는 볼관절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욕먹었던 게 손가락이 이게 끝이에요. 검지 따로, 이렇게 벙어리손 따로인데 여기 끝에 관절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삿대질을 할 수 없는 이런 좀 굽혀진 손가락. 단가 책정이 조금 잘못됐나?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들이 뭐 사기 전에도 있었지만 사고 나니까 또 더 보이는 그런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리는 이렇게 360도 돌려줄 수 있고요. 허리를 숙이는 관절은 따로 없고요. 그리고 고관절, 여기 앞에 스커트, 뒤에 스커트 되게 경쾌한 라쳇 소리. 이런 식으로 라쳇 소리만큼은 역시 정품이죠. 그리고 옆으로도 조금 더 부드러운 라쳇 소리 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무릎 쪽에서 360도 돌아가고요.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라쳇으로 90도. 90도라니. 괜찮아요. 8세 이상 완구니까. 어른을 위한 장난감이 아니에요. 근데 가격은 어른이 살 수 있는 가격이고.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에 옆으로 이렇게 까딱까딱 해줄 수 있고, 앞뒤로도 이런 식으로 꺾어줄 수 있습니다. 발가락 같은 경우에는 접히는 데는 따로 없고요. 가동이 애매해요. 가동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안 좋고, 특히 무릎 같은 경우에는 요새 하도 막 이중관절 제품들만 만지다가 그런지 90도 무릎관절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약 392g 정도의 무게가 나가고요. 그리고 크기 같은 경우에는 뿔까지 약 24.5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제품들과 한번 크기 비교해 볼게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슴판 안쪽 부품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열어서 매트릭스를 꺼낼 수 있는 그런 기믹이 있어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매트릭스를 이렇게 빼줄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겉에는 이제 다이캐스트로 들어가 있고요. 사실 다이캐스트 품질이 막 엄청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매트릭스, 그래서 가슴팔 안쪽에 쥘 수 있는 그런 연출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접어서 이렇게 엉덩이 쪽에 가운데 조인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고정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루즈는 따로 없어요. 이제 비클 모드로 변신했을 때도 저 총 같은 경우에는 장착이 가능해져서 사실 뭐 그렇게 남을 그런 파츠도 없어요. 그냥 저 총 하나가 딸랑 있는 게 끝이라서. 그리고 이번에는 NPM 12 범블비 무비 옵티머스 프라임의 변신 영상입니다. 사실 변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밀조밀 잘 되는 그런 편이에요. 다리 같은 경우에도 변신 기믹을 조금 넣어준다고 넣어줬는데 막 변신이 엄청 재밌고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뒤에 총을 빼준 다음에 여기 위쪽에 있는 배기구를 나중에 비클 했을 때 방향에 맞춰서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리 쪽 먼저 변신을 시켜 주실 건데 여기 옆에 있는 부품 이렇게 열어주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열어주고 여기 정강이 뒤쪽에 있는 이 부품도 이렇게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발목에 있는 부품 이렇게 열어주고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주면 돼요. 반대쪽도 이렇게 열어주고 바깥쪽으로 쭉 빼주고요. 이 앞에 이 정강이 쪽 부품을 이렇게 조인트 껴져 있는 거 빼서 반바퀴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쪽 조인트가 무릎 쪽에 있는 조인트에 맞게끔 방향을 맞춰서 꾹 하고 껴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정강이 부품 돌려서 조인트 맞게 해서 꾹 하고 껴주고요. 그 다음에 바퀴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줄 거예요. 반대쪽도 이렇게 빼준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부품이 다이캐스트예요. 하체에 이렇게 무게감을 줄 수 있는 다이캐스트를 여기 안쪽에 이렇게 숨겨놨습니다. 근데 이제 비클 모드 시에는 사실 다이캐스트가 아니어도 되는 부분이라서 그냥 로봇용 다이캐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이캐스트를 바깥쪽으로 쭉 빼서 이쪽 조인트랑 이쪽 두 개 조인트 그리고 다이캐스트 안쪽에 두 개 조인트 맞게끔 꾹 껴주는데 이 조인트가 엄청 빡빡해요. 그렇기 때문에 파손 조심해 주시고요. 꾹 눌러서 고정시켜 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다이캐스트 부품 이렇게 바깥쪽으로 쭉 빼면서 여기 두 개의 조인트에 맞게끔 이렇게 양쪽으로 껴준 다음에 발목을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줄 거예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밀어주고 그 다음에는 타이어는 살짝 접어서 이쪽 조인트 여기 조인트에 맞게끔 이렇게 돌려서 탈칵 꾹꾹 껴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타이어 이렇게 빼면서 돌리면서 조인트 맞게 이렇게 꾹 껴주고 여기 다리 쪽 보면은 힌지가 이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힌지를 이렇게 빼주고요. 그리고 발바닥 위에 있는 힌지만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꾹 눌러주면서 접어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 회색 힌지는 닫혀주고 발바닥만 이용해서 반대쪽으로 이런 식으로 꾹꾹 눌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닫아주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닫아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아까 전에 빼놨던 부품 안쪽으로 꾹 밀어줄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여기 세 개 있는 조인트를 맞게끔 꾹 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상체 목 뒤에 있는 조인트를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이 조인트도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서 힌지 이용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일직선으로 펴주고요. 그리고 바퀴 안에 있던 거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주고 여기도 바퀴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또 빼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기 힌지 이용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뺄 거예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힌지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딱 빼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허리가 아니라 여기 명치 있는 쪽에서 반바퀴 돌려줄 수 있습니다. 옵티머스의 몸통만 그래서 이렇게 몸통 반바퀴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고관절 있는 쪽에서 이렇게 올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올려주시면서 여기 안쪽에 있는 조인트 이 고관 쪽이랑 맞게끔 꾹 하고 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밑에 있는 부품으로 안에 있는 조인트 꾹 눌러주면서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바퀴 가져오면서 방향 맞춰서 이렇게 쭉 가지고 내려오면서 앞쪽에 있는 이 조인트 구멍에 맞게끔 딸칵하고 껴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내려주고 앞쪽에 있는 조인트 딸칵하고 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팔 같은 경우에는 여기 팔 하박 이렇게 빼서 엄지는 손가락 위로 올려주고 팔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 창문 쪽 이렇게 열고 엄지손가락 위로 올린 상태로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 부품은 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 이용해서 이쪽이 바깥쪽으로 나오게끔 그리고 살짝 접히게끔 이렇게 살짝 접어주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돌리고 살짝 접어준 상태로 이렇게 가지고 내려와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품을 이렇게 살짝 열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열어주고 뒤에 부품 여기 옆에 있는 부품 살짝 빼면서 올려주고 여기 조인트 맞게끔 이렇게 딱 껴주면 돼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살짝 열고 올리고 딱 조인트 끼게 해주면 되는데 여기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백화가 와 있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조인트 꽉 껴주고 그 다음에는 얼굴은 이렇게 뒤쪽으로 넘겨주면서 앞쪽에 나온 조인트 구멍에 맞게 그리고 여기 창문 같은 경우에는 살짝 빼면서 방향을 앞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창문 살짝 빼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해서 앞쪽이랑 방향에 맞게끔 해주고 여기 부품 올려주고요. 위에 있는 조인트도 꽉 껴주고 여기도 이렇게 펴주고요. 이 팔을 안쪽으로 넣어줄 건데 여기 조인트랑 안쪽에 있는 조인트가 맞게끔 잘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두박근 있는 쪽 관절이 뻑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유의해 주시면서 안으로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안으로 꾹 그래서 안쪽에 있는 조인트 맞게끔 꾹 눌러주면서 여기 위에 있는 창문 쪽의 조인트도 맞게 방향 맞게끔 조절하면서 딸칵 하고 껴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팔꿈치 살짝 접으면서 안쪽으로 안쪽에 있는 조인트 꾹 그리고 위에 창문 쪽 조인트도 딸칵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될 수 있게 해 주신 다음에 여기 위쪽에 있는 이 부품 힌지들 다 피면서 앞쪽에 있는 조인트 구멍에 딸칵 여기도 구멍에 딸칵 하고 껴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부품 이중인지 가지고 내려오면서 앞에 있는 조인트 그리고 여기 안쪽에 있는 조인트랑 여기 구멍이랑 맞게끔 방향을 맞추면서 내려와 주면 되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가지고 내려오면서 조인트들 보시면서 껴주면서 가지고 내려오면 돼요. 그 다음에는 여기 뒤에 부품 이렇게 살짝 올리면서 뒤집어서 여기 위쪽에 있는 조인트 두 개랑 그리고 여기 밑에 아까 정강이 부품 오는 조인트랑 맞게끔 껴주면 됩니다. 그래서 살짝 들어가지고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 딱 차 뒷부분 이런 후미까지 조금 가려주는 그런 부품이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옆에 있는 이 부품을 조인트 맞게끔 방향 맞춰서 내려주면서 딸칵 하고 껴주고 반대도 이렇게 동일하게 딸칵 이렇게 정리 조금 덜 된 곳 정리까지 다 해주시면 NPM 12 마스터피스 무비 범블비 무비 버전에서 나온 옵티머스 프라임 제품의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잘만 만들어 주시면 바퀴 6개 잘 굴러가는 그런 구조로 잘 들어가 있고요. 일단 다리통에 있던 합금이 이렇게 사이드로 오게 되는데 이 다이캐스트의 겉에 외적인 좀 디테일은 조금 별론 것 같아요. 그냥 막 합금 같은 거를 쓴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리고 이런 단차 같은 경우에는 뭐 변신 잘 시키시는 분들은 더 단차 없게끔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변신을 잘 못 시켜서 어쨌든 이렇게 옆으로 보면은 진짜 옵티머스 프라임 비클 모드 깔끔하게 정말 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말이 많았던 이 앞모습의 이런 네코짱 이런 네코 미미 귀 저거는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 비클은 이렇게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오토본 마크도 잘 들어가 있고요. 밑에 이렇게 조금 텅 비었지만 이게 또 고증이라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진짜 깔끔하고 알차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팔 쪽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지원 옵티머스 계열의 변신 방법을
그냥 잘 활용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깔끔하게 잘 나왔고 디클 모두도 잘 나왔는데 아, 저 귀는 제 생각은 조금 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8상 이상 가지고 놀라고 적혀있는 어린이를 위한 제품처럼 나와놓고 가격은 어린이가 살 수 없는 가격인데 이게 처음에는 18만원 정도에 나왔어요. 18만원 정도에 이것까지 신경을 안 써준 거는 저는 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성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네들도 분명히 다 만들어 놓고 이거를 시제품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귀가 이렇게 있는데도 제품을 낸 거잖아요. 아니 뭐 그렇게 엄청 싼 가격에 나온 것도 아니면서 이런 것까지 신경을 안 써준 거는 진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했으면 팔 전체를 바꾸는 업그레이드 킷이 나와요. 이러니까 다들 본가 제품을 안 사고 아마 지금도 이게 개선된 이제 뭐 3, 4 제품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실드를 쳐줄 수가 없어요. 뭐 가만히 냅두다 보면은 나중에 신경이 안 쓰인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 진짜 너무하다. 어쨌든 여기 뒤에 이렇게 총을 양쪽 조인트에 맞게끔 이렇게 장착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아, 귀 진짜. 그 다음에는 여기 다리 안쪽에 이 조인트 남는 저 부위에 야, 이렇게 MP44에 들어가 있는 트레일러를 딱 걸쳐줄 수 있습니다. 사실 고정성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MP44 옵티머스 프라임에 들어가 있는 트레일러를 끼고도 바퀴 진짜 잘 굴러가는 호환성 좋게 잘 만들었고요. 직접 들지 않으면 빠지지 않는 정도의 그런 결합성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진짜 오랜만에 마스터피스 무비 제품이라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사실 저 고양이 귀나 정강이 조인트나 팔뚝에 창문 보면서 기대감을 많이 떨어뜨렸다고 생각까지 했어요. 아, 이거는 정말 기대 안 하고 받아야겠다. 근데 기대를 안 하고 받아도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한 14만원 정도의 가격을 주고 샀기 때문에도 이 정도인데 18만원 아니면 뭐 20만원 처음에 나왔던 정가 그대로 주고 샀으면 아, 진짜 후회 많이 할 뻔했어요. 본가만의 장점도 있지만 본가 특유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설계가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내줄 생각했던 본가도 조금 이상하고 어쨌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저렴한 가격으로 나오면 구매를 하세요. 정가로 주고 사기에는 범블비 무비 디자인의 옵티머스 프라임이 너무 좋은 게 아닌 이상 이 메인 캐릭터인 옵티머스 프라임에 조금만 더 신경 써줘도 될 부분들을 조금 아쉽게 내주는 그런 제품인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마스터피스 무비 시리즈 MPM12 범블비 무비 옵티머스 프라임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